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여자대학농구리그 이제 팀당 8경기 9경기씩을 치르면서 남은 경기가 단 2경기 혹은 3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7개 팀 가운데 4개 팀까지만 주어지는 4강 플레이오프 티켓. 상위 3개 팀의 움직임이 거의 확실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두고 이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양 팀의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순위입니다. 여자부 순위인데요. 1위는 광주대학교 10경기 10승에 승률 10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수원대학교입니다. 9경기 8승 1패 승률 88.89%. 3위는 용인대학교입니다. 9경기 6승 3패 66.67%의 승률로 탑3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맞붙는 두 팀이 마지막 4위의 자리를 놓고 혈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4위는 현재 당국대학교입니다. 8경기 3승 5패 한림성심대학교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만 승률 37.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위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홈팀 한림대가 9경기 동안 3승 6패를 거두면서 33.33%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위는 극동대학교 9경기 2승 7패 22.22%. 7위는 전주비전대학교가 광주대학교는 좀 반대의 흐름입니다. 10경기 동안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팀이 사실 2017년 4월 4일에 한 차례 맞대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홈경기를 치렀었는데요. 그때 당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한림성심대학교가 65대 5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점 슛 성공률이 한림성심대학교가 32개 던져서 14개를 성공했던 44%, 당국대학교가 42개 중에 12개를 성공한 29%, 석점 슛 성공률은 한림성심대학교가 38%, 당국대학교가 20%고요. 자유투 성공률은 한림대가 67%, 당국대가 65%입니다. 그 외에 리바운드 기록은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어시스트가 한림성심대학교가 15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5개를 김민정 선수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당국대학교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블록은 한 차례 차이가 났었지만 아무래도 이날 경기의 핵심은 야투 성공률이었을 텐데요.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점 슛을 오히려 더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42개를 던져서 12개를 성공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32개를 던져서 14개를 성공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이날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65대 52로 한림성심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전적 3승 2패를 앞서가고 있고요. 오늘 경기가 이제 양팀이 참 오묘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는 팀은 조금은 플레이오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먼저 선발 라인업과 키포인트를 알아볼 텐데요. 홈팀부터 알아보죠. 한림성심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역시 방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1차전 승리를 거뒀던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상대 전적이 3승 2패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4승 2패까지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경기 이후에 6월 5일에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6월 29일에 극동대학교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순위표상에서 한림대보다 밑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내심 전승까지 그리고 전승을 통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정은영 감독이 오늘 경기에 필승을 다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저께 광주대학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5월 29일 광주에서 경기를 가지고 70대 51로 패배를 했었는데요. 체력적인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될지가 정은영 감독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정팀 당국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당국대 2015년부터 개막한 여자 농구 창단 이후에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5승 5패 승률 50%를 기록을 하면서 당당히 4위를 기록했던 당국대학교. 비록 4강 플레이오프에서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연속해서 4위 그리고 3위를 기록을 하면서 단단한 강팀의 이미지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조금은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은 경기 4경기 동안 어떤 성적으로 3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남은 경기가 상위 팀들과의 홈 2연전입니다. 용인대와 수원대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6월 5일과 6월 21일인데요. 이 경기가 또 당국대학교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현재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입니다. 단국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한다면 2015년 리그 창단 이후로 양 팀의 상대 전적이 동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중앙 쪽에 오늘 경기의 주심 세 분, 그리고 부심 합쳐서 세 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심과 부심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심은 박한민 주심이시고요. 제일 부심은 김용범 부심, 제2 부심은 김도현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한림성심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의 한림성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가드에 1번 김민정, 3번에 센터 용지수, 4번에 가드 손혜림, 11번에 센터 권민아, 19번에 가드 이은지 선수가 먼저 출전하겠습니다. 2명의 센터와 3명의 가드진을 구축을 하면서 높이와 스피드를 모두 가져가 보겠다는 정은영 감독의 보관이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 원정팀,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유니폼의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5번에 가드 한선영, 6번에 역시 가드 김은비, 9번에 센터 이민주, 11번에 가드 이명관, 33번에 포워드 강현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단국대학교도 김태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컨디션이 가장 좋은 5명의 선수를 이름을 올렸던 김태우 감독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즌 순위를 살펴보면 단국대학교가 10경기 동안 5승 5패를 기록을 하면서 50%의 승률을 달성을 했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2승 8패, 승률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한림성심대학교는 작년 시즌을 넘어선 기록이고,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작년 시즌보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성적입니다.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작년 시즌과의 올 시즌 비교인데요. 과연 오늘 경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양 팀에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는 점이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대기하고 있는 팀이 한림성심대학교고요.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원정팀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캡틴은 김민정 선수입니다. 1번을 달고 있고요.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감독은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33번의 강현수 선수가 오늘 경기 캡틴이고요. 감독은 김태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백배 한일 남녀동구대회 대표팀 감독으로도 수고를 해주셨던 김태유 감독이 되겠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경험적으로도 충분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에 나서면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진영은 이미 나눠줬고요. 점퍼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나가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인 양팀 선수들, 이민주 선수와 용지수 선수가 점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볼은 용지수가 잡았군요.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검은색 유니폼의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김민정이 두점 올려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공격하는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명관 한선영에게 앞쪽에 강현수가 스크린 걸어주고요. 한선영 돌파 시도해봅니다만 공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강현수 권민아 앞에 두고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리바운드.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탑 쪽에서 용지수가 받았고요. 다시 한번 김민정 왼쪽으로 빼줍니다. 권민아가 손혜림에게 샷클락 10초. 손혜림이 골밑 돌파. 공격권 계속 살아있습니다. 수비 손 맞고 이민주의 손을 맞았던 것으로 판정이 되는군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손혜림, 이은지, 차단당했습니다. 이명관의 터치. 계속되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높이에서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한림성심대학교 용지수 선수와 이은지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175cm의 이은지 선수. 외곽에서 김민정, 한선영을 앞에 두고 골밑 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지수의 리바운드. 그러나 이번에도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권.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은지 왼쪽을 보죠. 용지수 앞쪽에 강현수 바운드 패스. 권민아 탑으로 연결. 이은지가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림에 맞으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역시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이명관 앞에 두고 두점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명관의 반칙. 이명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개인 파울 첫 번째입니다. 이은지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오늘 경기 첫 득점은 이은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1대 0. 자유투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되는군요. 19번 달고 있는 2학년 선수입니다. 175cm. 윙스팬도 175cm가 되겠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한선영. 그러는 이명관, 이민주를 받고요. 이민주가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첫 득점은 이민주의 석점 슛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 1.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민주. 자, 손혜림 돌파할 때 김은비의 반칙. 1분 30초 만에 당국대학교가 팀파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점 뒤져 있는 당국대학교, 두 점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 뒤져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권민아 돌파할 때 또다시 파울. 팀파울 세 개째. 계속되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탑쪽으로 빼줍니다. 권민아 석점 던지지 않고요. 김민정 그대로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지수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로 손혜림 쪽으로 이은지가 받았고요. 권민아 샷클락 5초. 권민아 3명 사이 김민정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의 석점포. 스코어 4대 3. 역전에 성공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양팀이 석점슛을 한 차례씩 주고받으면서 4대 3. 이제 당국대학교 공격. 이명관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은비가 던져봅니다. 길었어요. 권민아가 잡았고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이은지. 이은지가 돌파 왼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두 점 들어갑니다. 권민아의 득점. 스코어 6대 3. 석점 슛을 허용한 이후에 연속해서 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6대 3으로 앞서갑니다. 한선영. 이명관. 이민주가 앞에 스크린 걸어주고요. 이명관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칙. 김민정의 푸싱 파울. 한림성심대학교도 팀 파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선영 줄 곳이 없죠. 왼쪽으로 빼줍니다. 강현수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민주 샷클락 5초 바운드 패스. 그러나 걸렸어요. 이은지가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노루 패스. 그러나 강현수의 스틸. 빠르게 공격 이어나갑니다. 강현수 돌아오는 한선영에게 앞쪽에 권민아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강현수 다시 한번 한선영 두 명 사이 드리블 이후에 왼쪽 외곽 샷클락 6초. 한선영이 그대로 던집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석점슛 두 개로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6대 6 동점. 수비가 있었음에도 침착하게 석점슛을 노려봤던 한선영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골밑 쪽으로 한 번의 연결. 김민정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푸싱 파울. 이제 팀 파울이 4개가 걸린 당국대학교. 자, 김민정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스코어 8대 6. 추가 자유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9대 6이 됩니다. 김민정 선수 역시 국가대표답게 경기를 노련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관 또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 오른쪽으로. 자, 이은지를 아무도 마크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두 점 성공해 놓습니다. 11대 6. 순간적으로 이은지를 놓쳤던 당국대학교 선수들 다섯 점 차. 정영 감독의 모습. 당국대학교 공격. 한선영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 리바운드. 권민아의 리바운드였고요. 이은지 돌파. 루즈볼. 공 살려냈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속공. 김은비 뒤쪽에서 손혜림이 쳐냈습니다.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빠른 수비. 결국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1쿼터 5분 24초 남은 상황 11대 6으로 한림성심대학교가 앞서 있고 당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의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김태우 감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창단된 당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1962년 4월 20일생이시고요. 신흥초등학교와 송도중, 송도고등학교를 나오셔서 고려대학교를 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수원대 감독, 그리고 2015년에 당국대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대표팀 코치로도 2011년에 대표팀 코치를 맡으셨고 2017년 올 시즌이죠. 이상백배 한일 남녀동구대회 제40회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여자부는 사실 2008년 이후로 처음인데 아쉽게도 일본 대표팀에게 3연패를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백배 출전 선수를 한번 살펴보면 김태유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었고 용인대학교의 김성훈 감독이 치셨고요. 이명관 선수, 당국대학교의 이명관 선수, 11번 달고 있는 이명관 선수와 한림성심대학교는 1번의 김민정 선수, 그리고 3번의 용지수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습니다. 야, 김태우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1대 6 5점 차, 뭐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선수들에게 주문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해야만 4강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양 팀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한 경기를 덜 치른 당국대학교는 승리를 거둔다면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은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요. 11대 6 5점 차 뒤져있는 파란색 유니폼의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명관 오른쪽 외곽으로 이민주가 받았습니다. 이민주 한선영에게 한선영 왼쪽 외곽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이명관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정의 리바운드 손혜림을 받습니다. 손혜림 다시 한번 김민정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권민아 이은지에게 바운드 패스 뒤쪽에 용지수와 김민정 기다렸고요. 3명 사이 용지수가 받아서 김민정 그대로 쏩니다. 5초 남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강현수 이명관 오른쪽에 한선영 왼쪽에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선영 받았고요. 강현수 골 밑에서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강현수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슛 들어갔습니다. 강현수의 득점 11대 8 석점 차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왼쪽 손혜림 김은비의 수비 돌아서면서 두 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손혜림의 득점 페인트 동작 이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13대 8 이명관 김은비 한선영 권민아의 수비 한선영 돌파 시도 그리고 두 점까지 13대 10 석점차 한선영의 돌파가 인상적이군요. 석점차 앞서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손혜림 김민정을 받습니다. 앞쪽으로 용지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은지 슛 동작에서 스틸 성공 공격권은 어디로 이은지와 이명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용지수가 빼냈고요. 손혜림 오픈 찬스 던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다시 한번 이은지가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당국대학교 이민주가 받아서 이명관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명관 바운드 패스 한선혁 골밑 쪽으로 강현수 강현수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그쳐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길었습니다. 손혜림의 리바운드였는데요. 스틸 성공 이명관 오른쪽 빼줍니다. 수비 다 들어왔고요. 김은비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수비 두 명 공격 두 명 그러나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김민정 두 명 사이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볼 다툼 치열하죠. 그러나 살려냈습니다. 이명관 쪽으로 2분 30초 남은 1쿼터 상황 13대 10 석점차 아직 2분째 득점이 없는 양팀 김은비 이민주가 스크린 걸어줍니다. 김은비 샷클락 5초 던져야죠. 3초 남았습니다. 골밑 그러나 턴오버
공격권은 성신대 쪽으로 갑니다. 자,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다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고 김은비 선수가 빠졌고요. 권민아 선수가 빠지고 윤영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당국대학교는 박세원 선수가 들어왔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윤영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교체카드를 한 장씩 사용했던 양팀 김민정 돌아서면서 그대로 레이업까지 반칙 얻어냅니다. 자유투 투샷.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는 당국대학교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민정의 자유투. 자유투 준비하는 김민정. 3학년 학생이고요. 166cm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4-10. 2구 준비하는 김민정.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지수가 리바운드를 했네요. 김민정 골 밑에서 윤영주 쪽으로 살려냈고요. 이은지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관의 리바운드. 이명관 이은지와의 볼다툼 살려냈습니다. 이명관이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강현수 볼 밑에서 두 명 사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이민주 샷클락 다시 한번 10초. 한선영 그대로 점프슛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킨 한선영의 득점 14-12. 이제 두 점 차. 한선영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슈팅이 백발백중이에요. 두 점 앞서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용지수의 스크린. 용지수 쪽으로 이민주가 팔을 쭉 뻗어서 수비하고 있고요. 탑으로 김민정이 그대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은지에게 패스가 됐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 한림성심대학교가 빼냈습니다. 손혜림 이은지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혜림 김민정 그냥 턴오버 스틸 성공했던 당국대학교 한선영. 여기서 용지수의 반칙. 반칙에 여유가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팀팔 2개입니다. 당국대학교는 5개째. 이제 1쿼터 44초 남은 상황 14-12 2점 뒤져 있는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명관 박세원 한선영 탑으로 이민주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명관 동작에서 자유투 2개 얻어냅니다. 이명관이 귀중한 자유투 2개를 얻어냈고요. 용지수의 반칙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블록킹 파울. 2학년 학생이죠. 175cm의 이명관 선수가 자유투 2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은지 선수가 출혈이 있었나요? 지금 벤치에서 네, 무릎을 부여잡고 있는데 일단 교체가 됐습니다. 구지수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출혈로 인해서 잠깐 벤치로 들어갔고 구지수 선수가 교체되어서 나왔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명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수비와 리바운드 아까 골밑에서 루즈볼 다툼을 버릴 때 무릎에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우지 선수가 들어온 상황. 그리고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14-13 한 점 차.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초 남은 1쿼터 상황. 김민정 돌파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스틸 성공. 강현수 윤영주가 달라붙습니다. 16초 남은 상황. 이명관 원샷 플레이 레이업 도전했습니다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용지수의 파울. 용지수 개인 파울 3개째. 1쿼터에만 용지수 선수가 파울이 3개가 되면 한림성심대학교는 큰 타격이 되겠죠. 14-13 한 점차. 이명관 자유투 두 개 준비합니다. 모두 성공하면 역전으로 1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 이명관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전 자유투에서도 1구는 실패했고 2구는 성공했던 이명관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 그러나 강현수 9초 남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강현수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1쿼터 직전에 16점을 만드는 단국대학교 이렇게 1쿼터 앞서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14 한림성심대학교가 2점을 뒤진 상황에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2쿼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한림성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여자부 경기 1쿼터는 단국대학교가 16-14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점 차이 충분히 단국대학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2, 3, 4쿼터 들어가면서 경기는 얼마든지 전환이 될 수 있는 점수 차고요. 한림성심대학교가 한때 뭐 5점 차까지 앞서 있었습니다만 단국대학교가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마지막 석점슛까지 그리고 역전까지 이뤄냈던 1쿼터 경기였습니다. 자 1쿼터 막판에 이은지 선수가 출혈이 잠깐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다시 한번 경기에 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이은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2쿼터는 교체 선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지수 선수가 대신 나왔고요. 자 단국대학교의 라인업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용지수, 손혜림, 윤영주, 구지수 선수 5명의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지금 강현수 선수가 이제 김정 선수와 함께 이제 주심에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장들을 불러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박하민 주심이십니다. 네 김민정 선수와 강현수 선수 양팀의 캡틴이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자 2쿼터 이제 10분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민정, 구지수, 손혜림, 윤영주 그리고 용지수로 이어진 한림성심대학교의 5라인 그리고 박세원, 한선영 김민정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김민정, 이명관, 강현수로 이루어진 단국대학교의 2쿼터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명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또 한선영 선수가 빠져있군요. 이민주 선수가 계속해서 뛰겠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박세원, 이민주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교체 들어온 김민정 바운드 패스 오픈 찬스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리바운드는 공교롭게도 이민주에게 향했고요. 강현수가 공 이어갑니다. 이명관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현수가 뛰어들면서 리바운드 이명관 손혜림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구지수까지 구지수의 파울 2쿼터 첫 번째 파울은 구지수였습니다. 손혜림과 구지수가 더블팀을 붙는 과정에서 구지수가 상대 손을 치고 말았죠. 자 김민정, 이명관에게 연결. 다시 한번 박세원, 이명관.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이명관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단국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교체에 들어온 김민정의 석점포. 2쿼터 첫 번째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19-14 5점 차. 구지수 바운드 패스로 용지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구지수 손혜림 오른쪽 외곽 윤영주가 잡을 때 밀리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공격권은 단국대학교 쪽으로
당국대학교가 수비가 점점 타이트해지면서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명관, 이민주, 다시 한번 이명관. 이민주, 이민주가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윤영주가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국대학교가 공격권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오른쪽 외곽, 강현수 샷클락 어느덧 5초, 그리고 레이업까지 성공했습니다. 강현수의 득점, 스코어 이제 7점 차 21대 14가 됩니다. 자, 타임아웃을 부리고 있는 김태우 감독. 자, 7점 차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 그리고 7점 차 뒤져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엔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에 창단된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은 1976년 1월 11일생이시고요. 봉이초등학교, 봉이여중, 춘천여고를 나오시고 한림성심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춘천에서 네, 학창시절을 보내셨고요. 2001년에는 한림성심대학교 코치에 계셨고요. 2012년에는 봉이여중학교의 코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한림성심대학교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2003년과 2007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표팀 코치를 또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항상 정은영 감독을 한번 보면 경기 중에 거의 끝날 때 보면 목소리가 쉬어 계십니다. 그만큼 선수들을 독려하는 것이 가장 강하고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앞서갔습니다만 2쿼터 당국대학교의 빠른 타이트한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현재 7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만 한림성심대학교 특유의 힘있고 빠른 근성 있는 농구로 다시 한번 역전을 도전을 하고 있고요. 당국대학교는 역시 조직력으로, 김태우 감독의 특유의 조직력 싸움으로 한림성심대학교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14, 7점 차 뒤져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가 공격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울 개수를 보면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이 하나, 용지수가 3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지수 선수가 하나고요. 당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가 3개, 김은비 선수가 하나, 이명관 선수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주, 역시 더블팀이 붙고 있는 당국대학교. 자, 여기서 바이올렛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반칙이군요. 해킹 파울. 자, 여기서 이미 지금 김태우 감독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트래블링이 아니냐라는 좀 항의를 해봤는데요. 심판은 파울을 불었습니다. 손혜림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7분 55초 남은 상황. 교체 선수, 드디어 이은지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구지수 선수가 빠지고요. 1쿼터 막판에 출혈이 있었던 이은지 선수가 무릎을 싸매면서 부상 투혼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의 공격, 이명관. 이명관 손혜림을 제치고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손혜림의 반칙. 팀파울 두 개째. 이명관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관이 1쿼터에 자유투 4개를 던졌는데요.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2쿼터 자유투 기도를 하고 있는 이명관 선수의 모습이고요. 1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22대 14. 김태우 감독의 모습. 자유투 2구 준비한 이명관. 2구는 들어갔습니다. 2구도 역시 들어가면서 22대 14, 23대 14, 9점 차가 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공격. 이은지, 윤영주 쪽으로 두 명 사이. 이번에 권민아가 미들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두 점 슛. 선체로 득점에 성공했던 권민아. 23대 16, 7점 차. 바운드 패스 이민주. 권민아의 수비 탑으로 빼줍니다. 이명관, 이명관 두 명 사이에서 레이업. 그러나 블락샷, 이은지의 블락샷.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자, 8초 남은 상황. 당국대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이명관부터 시작하죠.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
손예림이 달라붙습니다. 샷클락 5초. 김민정 2초 남았습니다. 1초 박세원이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은지가 잡았습니다. 이은지 오른쪽에 손예림. 다시 한번 이은지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권민아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슛. 그러나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파울입니다. 자, 교체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한선영 선수가 들어오고 박세원 선수를 빼주고 있는 김태우 감독. 당국대도 파울이 두 개째. 손예림 윤영지를 받고요. 이은지 이명관의 수비. 이은지 공을 놓쳤습니다. 턴오버. 그러나 공격권은 한림성실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놓치면서 상대 선수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 네, 집중을 외치고 있는 김태우 감독의 모습. 오른쪽 라인 석점 슛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한선영이 빼냈습니다. 자, 윤영주가 어느새 달려와서 공을 쳐냈습니다. 윤영주의 수비. 자, 용지수가 들어오고 김민정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대 공격 한선영 이명관 윤영주의 수비. 이민주의 스크린. 이명관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권은 단국대학교. 아무도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단국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23대16 7점 차. 한선영 외곽으로 빼줍니다. 손예림 스틸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공을 놓쳤어요. 손예림의 투혼.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정영 감독의 모습이 살짝 보였고요. 이은지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자, 용지수의 스크린. 권민아 손예림에게 빼줍니다. 손예림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레이업 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 만칙. 추가 자유투 하나까지 얻어내는 손예림. 자, 이민주의 파울이었고요. 손예림이 자유투 귀중한 자유투 하나까지 얻어냈습니다. 23대18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23대19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 손예림의 자유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23대19 넉점차. 홈패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명관 거의 20m를 단독 돌파를 했고요. 뒤쪽에 김민정에게 빼줬습니다. 김민정 돌파 이후에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영주 리바운드. 손예림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이은지 이은지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툭 쳐냈고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 여자 대학 선수들의 투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을 잡으러 가는 이은지 선수의 무릎 밑에 쪽에서 피가 계속해서 나고 있거든요. 자, 이은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손예림 권민아 두 명 사이 자투라인 근처. 손예림 왼쪽으로 빼줍니다. 용지수 샷클락 4초. 이은지가 그대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강현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강현수가 끌고 들어갑니다. 김민정 받았습니다. 이명관 왼쪽으로 한선영. 강현수 받고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이제 5분 남은 2쿼터 상황. 점수는 23대19. 손예림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손예림을 아무도 막하지 않았습니다. 23대22 한점 차. 결국 김태우 감독이 참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신청을 했던 김태우 감독. 23대22 한점 차. 자, 1쿼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는 16대14로 당국대학교가 2점 앞섰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선수가 7점, 그리고 손예림이 2점, 권민아가 2점, 이은재가 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가 7득점, 김민정, 이민주 3점, 그리고 이명관이 자유투로 1득점, 강현수가 2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리바운드를 살펴보면 한림성심대학교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13개,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7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석점슛이 당국대학교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개 던져서 3개가 들어가면서 50%의 확률로 한선영, 김민정, 이민주가 하나씩 성공을 했었던 1쿼터 석점슛이었습니다. 파울 관리를 해줘야겠죠. 용지수 선수가 3개, 한선영 선수가 3개를 기록했던 1쿼터 파울이었습니다. 자, 2쿼터도 당국대학교가 한때 6점 차까지 앞서 있었던 상황, 하지만 손혜림 선수가 오픈 찬스에서 석점, 그리고 그 이전 상황에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혼자 6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수 차는 이제 단 1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3-22. 점점 더 치열해지는 4강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향한 양팀의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은 정확히 4분 59초. 현재까지 양팀의 팀 파울은 당국대학교가 3개, 한림성심대학교가 2개가 되겠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강현수 선수, 이명관 선수의 모습은 계속 보이고요. 이민주 선수, 김민정, 한선영 변화 없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를 살펴보죠. 자, 윤영주 선수, 도현주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자, 화이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용주서 손혜림, 윤영주, 권민아, 이은재 역시 변화 없습니다. 당국대학교의 공격, 이명관 오른쪽으로 가, 김민정 바운드 패스, 강현수 골 밑에서 용주서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갑니다. 강현수의 득점 25-22, 석점 차. 이은지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바운드 패스 권민아, 다시 한번 이은지, 스크린 이후에 이은지 어디로 줄까요? 자, 3번 선수죠.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강현수의 파울이었군요. 자, 김태우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심이 강현수 선수, 주장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 쿼터 당국대학교가 4개의 파울,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가 2개의 파울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김태우 감독이 조금은 격양된 모습.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변화가 없고요. 경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손혜림, 이은지에게 탑으로 빼줍니다. 손혜림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성공합니다. 손혜림의 득점. 이 쿼터는 손혜림의 쿼터입니다. 25-24, 한 점 차. 강현수, 이명관에게 이명관 드리블 이후에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이미지 던지지 않았고요.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윤영주, 역전 찬스 이은지 쪽으로. 수비 3명, 이은지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혜림의 달라붙는 수비, 3명이 달라붙어요. 이명관에게. 그리고 여기서 파울, 이은지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명관 선수가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도 어느덧 파울이 3개째. 2쿼터 양팀 선투에서 7개의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기, 점수 차가 그 상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5-24. 한선영 줄곧 찾죠. 김민정을 받고 바운드 패스로 연결, 김민정의 득점. 27-24. 한 번에 연결, 윤영주, 이은지, 손혜림에게 용지수, 구지수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구지수가 그대로 던집니다. 짧았어요. 이명관이 잡았고 한선영, 강현수, 윤영주가 쳐냈습니다.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이명관 받았습니다. 강현수, 다시 한번 이명관, 이명관 자투랭 근처에서 점프슛 깨끗합니다. 29-24. 타임아웃. 자, 구지수 선수가 권민아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상황, 지금 또 도현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팀 감독이 전반전에 모든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씩의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점수 차는 29-24, 5점 차입니다.
중간중간 양팀 감독들이 이제 심판의 파울콜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양팀의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무래도 4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을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양팀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침착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프로팀 경기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대학농구도 역시 점점 접근을 넓혀가고 있고, 현재 또 MyKBS 어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9대 24 5점 차 뒤져있는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한림동심대학교는 오늘 경기 이후에 6월 5일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29일에 극동대학교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세 경기를 모두 잡으면 4강 플레이오프 청신호를 밝힐 수가 있겠죠. 6승 6패, 승률 50%를 기록을 하면서 4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는 보관이고, 당국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용인대와 수원대에서 1승을 거두고 극동대를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에게는 오늘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자, 이은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분 55초 남은 2쿼터 상황, 왼쪽으로 빼줍니다. 윤영주, 두 명 사이에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인정이 잡았고요. 김인정이 넘어지면서 앞쪽으로 연결. 한선영, 이명관에게. 자, 한림혁신대학교는 도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구지수가 빠지고 도현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이명관의 득점. 31대 24, 7점 차. 이은지 이어봤습니다. 리턴 패스. 이은지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주의 리바운드, 강현수가 받아주고 이명관이 다시 잡습니다. 오른쪽에 한선영, 왼쪽에 김민정. 빠른 선수들이 좌우에 포진해 있고, 이명관이 중앙에서 조율, 그리고 강현수의 스크린. 이명관 돌파하면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두 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손혜림의 발에 맞았던 판정. 아쉬워하는 손혜림. 이명관, 왼쪽에 한선영, 중앙에 강현수 스크린. 이명관 어렵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투 얻어냈고요. 5분에 윤영주의 홀딩 파울이었습니다. 같은 5분에 한선영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영의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1분 48초 남은 상황, 7점 차, 9점 차까지 벌릴 수 있는 기회. 한선영 1구 들어갔습니다. 32대 24. 2구 준비하는 한선영.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느 쪽일까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32대 24, 8점 차. 1분 45초 남은 상황,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손혜림, 탑으로 연결. 도현지, 용지수. 용지수에게 향했는데요. 여기서 턴오버군요. 윤영주가 패스한다는 것이 용지수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용지수를 빼지고 김민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아무래도 이 한림성심대학교가 이틀 전에 고려대학교와의 경기를 가지면서 지금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시키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이에요. 32대 24, 8점 차. 한선영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강현수. 강현수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대가 아니라 광주대학교죠. 정정하겠습니다.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당국대학교. 이명관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명관이 강현수에게. 한선영, 샷클락 5초 시간 봐야죠.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의 손에 잠깐 닿았고요. 1초 남았습니다. 던져야죠.
그러나 24초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은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분 3초 남은 상황. 손혜림, 이은지, 다시 한번 손혜림. 손혜림 자유투라인 근처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손혜림의 득점 32-26. 김민정, 윤영주의 수비 스틸 성공. 윤영주가 빠져서 김민정, 그리고 앞으로 패스해줍니다. 손혜림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은지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민정의 블락샷. 승부를 향한 두 팀의 열정이 방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김민정에게 바운드 패스. 그리고 여기서 파울. 9번의 이민주의 파울. 자, 손혜림에게 단독 돌파까지 허용을 했습니다만 용주수가 받았는데 이걸 또 블락샷까지. 자, 김민정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단국대학교.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32-27. 5점 차.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이제 스코어 넉 점 차. 2쿼터 남은 시간은 29.4초. 원샷 플레이 준비한 단국대학교. 이명관 압박 수비. 이은지, 이은지 제치고 이명관 단독 돌파. 4명 사이 그리고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인정만 치기군요. 자, 이렇게 되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이명관. 34-28. 순전히 본인 힘으로 해결했던 득점이었습니다. 추가 자유투 준비.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느 쪽? 한림성심대가 잡았습니다. 윤영주 앞쪽에 손혜림이 뛰어가는데요. 손혜림 받습니다. 14초 남은 상황. 김민정 돌아서면서 그대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어볼.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을 당국대학교의 김민정이 막아냈습니다. 6.4초 남은 상황. 김민정 4초, 3초 던져야죠. 2초. 이민주가 슈팅 동작에서 돌아서는 과정. 그러나 여기서 또 파울이 나왔습니다. 도현지의 파울이었군요. 그러면 추가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팀 파울에 걸려있는 양팀. 자, 그리고 김민정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그리고 김민정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습니다. 자유투 준비하는 이민주.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경기가 끝이 나면서 34-28, 6점 차로 당국대학교가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치열했던 경기,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전반전 34-28로 당국대학교가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 기록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득점은 보신 대로 28-34로 당국대학교가 6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점 슛 성공률 한번 보시죠. 한림성심대학교가 23개 던져서 8개,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21개 던져서 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43-35고요. 석점 슛 성공률 한림성심대학교가 9개 던져서 2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22%.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11개 던져서 4개 성공, 김민정이 2개, 한선영이 하나, 이민주가 하나 기록하면서 3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한림성심대학교가 75%, 당국대학교는 27%입니다. 이명관 선수가 7개 중에 3개를 성공했고요.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학교가 20개, 당국대학교가 17개입니다. 어시스트, 스틸, 블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반 막판에 테크니컬 파울까지 받아내면서 2개가 됐고요. 용지수 선수가 3개, 손혜림 선수가 하나, 윤영주 선수가 하나, 도현지 선수가 하나, 구지수 선수가 하나, 이은지 선수가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아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파울을 하나씩을 갖고 있고요. 당국대학교 파울을 한번 살펴보면 한선영 선수가 3개, 김은비 선수가 하나, 이민주 선수가 역시 3개입니다. 그리고 이명관 선수가 하나, 강현수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 선수와 한선영 선수가 파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양팀 득점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한림성심대학교, 자, 손혜림 선수가 2쿼터에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0득점을 책임지면서 2쿼터에만 팀의 14득점 중에 10점을 책임졌습니다. 현재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당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와 김민정, 그리고 이명관 선수가 9득점, 한선영, 김민정이 8득점, 이명관 선수가 9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양팀이 거의 동일합니다. 권민아, 이은지 4개, 권민아가 5개, 용지수가 4개,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이민주가 5개, 강현수 선수가 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을 보시면 당국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네요. 강현수가 3개, 이명관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최다 점수 차이는 2쿼터 7분 45초쯤에 펼쳐진 흐름이었는데 23-14로 당국대학교가 9점 차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34-28로 6점 차로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한번 살펴보시죠. 2015년 리그 창단 이후부터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면 2015년 4월 11일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한림대학교가 이겼습니다. 74-61로 이겼고요. 2015년 9월 11일에는 당국대학교가 역시 66-4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5년에는 원정팀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2016년 4월 11일에는 당국대학교가 홈에서 60-59 1점차 승리를 거뒀고, 2016년 6월 1일에는 한림대학교가 당국대학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원정팀이 모두 승리, 2016년에 홈팀이 모두 승리, 2017년 4월 4일 한림성심대학교가 또 원정팀이었는데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도 당국대학교가 원정팀인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흐름이 변하게 될지 3쿼터, 4쿼터, 20분이 지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코트를 바꿔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손혜림 선수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림성심대학교 권민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도윤지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김민정, 손혜림, 윤영주, 권민아, 이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홈팀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민정, 앞에 김민정이 달라붙습니다. 두 선수가 자주 붙네요. 자, 당국대학교 라인업 살펴보죠. 이명관, 그리고 김민정, 지금 공을 잡고 있는 김민정, 한선영, 강현수, 이민주까지 변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한선영의 파울.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은지 왼쪽 외곽, 김민정 베이스라인 근처 줄곧 찼습니다. 이은지 석점 던질 준비,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강현수 공격 이어나갑니다. 수비가 모두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빼줍니다. 한선영, 한선영 돌파할 때 이은지 반칙. 이은지 개인 파울 두 개째. 양팀 3쿼터에도 팀 파울 하나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우선 진행이 되고요. 부저가 잠깐 울렸었는데요. 선수 교체는 이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김민정 바운드 패스로 오른쪽 이민주 돌아서면서 두 점 길었습니다. 골 밑에서 김민정이 받아서 이명관 쪽으로 열어줬고요. 샤클락이 멎었습니다. 이명관이 던지지 못했고 공격관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도현지가 들어오고 이은지가 빠지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자, 손혜림. 손혜림은 오늘 풀타임을 출전하고 있죠. 자, 권민아에게. 자, 외곽에 권민아 돌아서면서 두 점 슛, 뱅크 슛 들어갔습니다. 3쿼터 첫 번째 득점은 권민아였습니다. 이제 넉점 차 34-30. 이명관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빠르게 이어갑니다. 한선영 강현수에게 연결해줬고요. 강현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투 투샷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윤영주 선수의 파울. 윤영주의 개인 파울 두 개째, 팀 파울은 두 개째. 그리고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강현수. 강현수가 자유투 두 개 그리고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34-30 넉 점 차에서 강현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35-30. 자, 또 2구 준비하는 강현수. 그 전에 윤영주 선수가 신발끈을 묶는 킬링 타임이 있었고요. 강현수 선수가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도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36-30. 6점 차.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손혜림 윤영주에게. 이은지가 팔을 쭉 뻗어서 수비를 했고요. 강현수의 스틸 시도. 스틸 성공 하나요. 권민호의 볼 다툼. 여기서 점볼. 공격권은 당국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당국대 수비 성공이겠죠. 한선영 바운드 패스. 이명관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김민정이 다시 한번 한선영. 여기서 스틸 시도. 공 살려냈습니다. 한선영 여기서 턴오버. 윤영주가 빼냈고요. 권민아에게 단독 돌파. 그리고 권민아 여유있게 두 점 성공했습니다. 36-32 넉 점 차. 이명관 빠르게 들고 올라오면서 본인이 직접 두 점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윤영주가 공을 잡을 때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은 당국대학교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감독의 모습.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이민주 외곽으로 빼줍니다. 강현수 두 명. 그러나 이민주에게 연결될 때 턴오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윤영주 손혜림에게. 손혜림 왼쪽 도현지 골밑 쪽에 권민아. 포스트업 이후에 여기서 강현수의 반칙. 강현수도 게임 파울 3개째. 자, 왼쪽에 김민정 받았습니다. 김민정의 수비. 권민아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윤영주가 잡아냈습니다. 손혜림 탑에서 도현지. 다시 한번 권민아 두 명 사이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윤영주 한 명 제치고 다시 한번 왼쪽 와이드 오픈. 도현지 던지지 않았고요. 3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명관. 윤영주의 파울. 윤영주도 어느덧 개인 파울이 3개. 한림성심대학교는 팀 파울 3개. 3쿼터 아직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진 3쿼터. 이명관 윤영재 스틸. 다시 한번 당국대학교 볼. 이명관이 공을 잡으면 두 명이 달라붙어요. 한선영 이민정 김민정
김민정 빠르게 왼쪽으로 이민주 탑으로 한선영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골 성공. 38대 32 6점 차. 윤영주 베이스라인 근처 빼줄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반칙. 긴 파울 두 개째 이명관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 양 팀 다 팀 파울이 세 개째. 손혜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빼주고요. 권민아 던지지 않고 페인트 동작 이후에 점프슛 길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도현지. 도현지의 트래블링. 공격권은 단국대학교. 조금 급했습니다. 한선영부터 시작합니다. 한선영이 이명관에게. 이명관 도현지의 수비. 왼쪽 한선영 손혜림의 수비. 강현수 스크린 걸어주고요. 윤영주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열렸어요. 김민정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의 석점퍼. 스코어 41대 32 9점 차. 그리고 손혜림의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현수의 리바운드. 이명관 손가락 다섯 개를 펴면서 넘버 플레이. 손혜림의 수비. 나와서 받아주는 이민주. 한선영 주지 않았고요. 시클락 10초. 김민정. 김민정 앞쪽으로 길게 연결. 그러나 권민아가 빼냈습니다. 수비 셋 공격 셋. 그러나 수비 다 들어왔고요. 권민아 뒤쪽에 손혜림에게 빼줬습니다. 도현지 왼쪽에 윤영주. 다시 한번 이번엔 한림성신대 김민정이 성공했습니다. 양팀의 김민정이 서로의 석점포를 의식을 했습니다. 35대 41 6점 차.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 자, 당국대학교의 김민정이 석점포를 넣은 지 1분도 안 돼서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이 석점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의 김민정의 싸움 오늘도 볼거리가 하나 생겼군요. 3쿼터 6점 차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 김민정. 김민정을 김민정이 수비합니다. 자, 돌아서면서 강현수 왼쪽으로 빼줬고요. 열렸습니다. 이명관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혜림의 리바운드. 그러나 공을 놓쳤어요. 턴오버. 이번엔 강현수. 강현수가 돌아설 때 김민정의 파울이었습니다. 김민정 개 파울 3개째.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의 파울.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는 팀 파울 4개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파울은 모두 자유투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용지수, 윤영주가 모두 3개 파울. 자, 돌아서면서 이명관 점프슛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43대 35 아무도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8점 차. 손혜림, 윤영주, 그리고 김민정에게. 김민정 줄 곳 찾죠. 공을 살짝 흘렸는데요. 김민정이 살려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타임아웃 정은영 감독. 후반전 첫 번째 타임아웃은 정은영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현재까지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극동대학교의 홈경기 승리,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의 극동대학교 원정경기였죠.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홈경기 승리를 하면서 2연승으로 리그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대와 용인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2승 2패. 그리고 당국대학교, 오늘 맞붙는 당국대학교를 승리로 잡으면서 3승 2패. 그러나 광주대, 용인대, 수원대, 광주대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3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고요. 남은 경기 일정이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입니다. 6월 5일에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6월 29일에 극동대학교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국대학교는 용인대학교의 개막전에서 패배, 그러나 극동대학교를 잡았고, 광주대학교의 경기 패배, 전주비전대를 잡으면서 또 역시 2승 2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림대, 수원대, 광주대에게 3연패를 당하고 전주비전대학교를 잡으면서 현재 3승 5패,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당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2승 7패, 0승 10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 중에 오늘 승리를 하는 팀이 결국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할 수 있는 정말 99%의 확률로 유리한 구조를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양 팀, 8점 차 4쿼터까지 포함하면 14분여 초가 남은 상황 충분합니다. 양 팀 어느 쪽으로나 충분한 시간. 그러나 변수는 파울이 되겠죠. 양 팀 다 3개씩의 파울을 가진 팀이 무려 6명의 선수입니다. 이은지부터 시작합니다. 이은지 권민아에게 바운드 패스. 권민아 두 명 사이 줄 곳이 없어요. 5초, 3초 남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자, 이은지가 돌아설 때 33번 강현수의 파울. 강현수 이제 파울 트러블. 네 개째 파울. 당국대도 네 개 파울. 이제 양 팀 다 파울을 기록하는 순간 상대의 자유투 기회를 헌납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의 손에 맞고 나갔고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결국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강현수를 빼주고 박세원을 투입시키는 김태우 감독. 이은지 왼쪽 권민아 탑으로 빼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에 걸렸어요. 이민주와 자, 여기서 점퍼를 윤영주의 싸움이었는데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의 점볼. 공격권을 다툴 수 없는 헬드볼 상황. 자, 또 한 명의 선수가 선수 교체를 준비하죠. 용지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현지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이은지 용지수에게. 용지수 다시 한번 이은지. 이은지가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석점 짧았어요.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권민아가 잡습니다. 권민아 바운드 패스로 손해림. 그리고 용지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가 또다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권민아의 투혼. 이명관의 파울. 이명관은 개인 파울 3개째. 당국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있습니다. 권민아가 리바운드까지 책임지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43대 37, 6점 차.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코어 5점 차. 한선영 이명관에게. 이명관 단독 돌파. 3명 사이 옆으로 빼줍니다. 용지수의 스틸. 한림성심대학교의 기회. 점수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은지 손혜림 권민아 다시 한번 이은지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은지의 석점포. 43대 41 두 점차. 그리고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신청을 했습니다. 벌려져 있던 점수차 이제 두 점차까지 좁혔습니다. 43대 41. 이은지가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석점으로 연결. 이제 3분 37초 남은 3쿼터 상황. 김태우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지난 작년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한림성심대학교가 2승 8패로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 시즌 정은영 감독 체제로 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고 현재 3승 6패 승률 33.3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당국대학교를 맞이해서 두 점차까지 따라 붙으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개막한 남녀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인데요. 플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주대, 수원대, 용인대, 당국대, 극동대, 한림성신대, 전주비전대 7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 경기로 두 경기씩을 치릅니다. 팀당 12개의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리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초대 대회 때는 용인대가 우승을 했었고요. 2016년 작년에는 광주대학교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준우승은 2015년에는 광주대, 그리고 2016년에는 수원대가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올 시즌 우선 광주대학교가 10승 무패로 거의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4위까지의 순위 싸움이 아직까지 치열한 상황.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대 41 두 점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 한선영부터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바운드 패스로 이명관.
손혜림이 달라붙죠. 이명관 오픈 찬스 두 점 성공합니다. 점프슛 이름값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대 41 넉점차. 용지수 윤영주가 돌아섰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손혜림 권민아 권민아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45대 43 다시 두 점차.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더 좋아하는군요. 정은영 감독의 모습. 박세원 이명관 손혜림의 타이트한 수비. 샷클락 10초 돌파할 때 손혜림의 반칙. 손혜림 개인 파울 두 개째. 그리고 팀 파울에 걸린 한림성심대학교. 이명관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43대 35 43대 45 이명관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46대 43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이명관.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느 쪽? 권민아가 잡아냈습니다. 권민아 돌파 손혜림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은지 바운드 패스 골밑 쪽으로 윤영주 뒤쪽에 권민아 페이스라인 근처까지 파고들었고요. 돌아서면서 손혜림에게 전달. 샷클락 10초 외곽에 윤영주 손혜림이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 빠르게 돌파할 때 윤영주의 파울. 윤영주가 길목을 차단했다는 판정. 윤영주는 이제 게임 파울 4개째. 바로 자유투로 이어지겠죠. 자 윤영주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윤영주를 빼주나요? 그렇죠. 윤영주를 빼주면서 구지수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관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죠. 이명관 선수가 오늘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던지네요. 46대 43 석점차. 1구 들어갔고요. 47대 43 2구 준비하는 이명관 2구도 들어가면서 48대 43 5점차. 이은지 이은지 앞쪽으로 권민아를 받습니다. 권민아 바운드 패스로 이은지를 받고요. 이은지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명관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민아의 파울. 권민아가 그 많던 파울밭에서 청정지역이었군요. 첫 번째 파울입니다. 그러나 자유투를 헌납하네요. 또다시 이명관의 자유투. 이명관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침착하게 준비하는 이명관. 43대 48 5점차.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쿼터까지 이명관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7개 던져서 3개에 들어갔었거든요. 3쿼터에도 현재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자유투 성공률. 2구 박스아웃 준비하는 권민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지수가 리바운드. 공격권은 성심대학교 쪽. 5점차 손혜림 구지수 오른쪽 용지수 다시 한번 손혜림 권민아 권민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지수 열렸습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이 영리하게 밖으로 내보내면서 당국대학교의 공격권. 48대 43 이명관 한선영 박세원 박세원이 그대로 던집니다. 라인을 밟고 던졌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선영 이번에 한선영의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어느 쪽? 이은지와 이명관 점프 선언. 벌써 세 번째 치열함을 반증하고 있죠.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이명관
돌아들어오는 이민주에게 이민주 스핀무브 이후에 김민정 한선영 탑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인 두 점 들어갑니다. 한선영의 득점 50점을 채우는 단국대학교. 이제 7점 차 좁혀질 듯 하면서 좁혀지지 않는 점수 차이. 두 점 차까지 좁혀왔던 한림평진대학교 이제 7점 차까지 벌려져 있습니다. 1분 남은 상황 구지수 왼쪽에 이은지 바운드 패스 권민아 이은지가 또다시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은지의 석점포 중요할 때마다 한 건씩 해주고 있는 이은지 스코어 넉 점 차. 이명관 이민주 한선영 샷클락 10초 한선영 돌아서면서 더블 클러치 득점까지 52-46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선영. 이은지 용지수 이번에 구지수예요. 구지수가 던집니다. 석점포 님이 뱉어냅니다. 이제 10초 남은 상황 원샷 플레이 한선영 돌파 본인이 직접 해결해 놓습니다. 득점 성공 54-46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8점 차 한선영의 원맨쇼 당국대학교가 54-46 8점 차까지 벌려놓으면서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4쿼터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양 팀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록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 차로 벌려져 있는 3쿼터 경기 상황 한림성심대학교가 9경기 당국대학교가 8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기를 치르는 동안 누적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득점을 한번 살펴보죠. 한림성심대학교는 61.22 득점, 당국대학교는 61.75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은 한림성심대학교가 38.82%, 당국대학교가 42.31% 조금 앞서 있고요. 석점 슛 성공률은 비슷합니다. 26%와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는 당국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65%, 한림성심대학교가 58.65%, 리바운드도 큰 차이 없습니다. 45개와 41개 어시스트 역시 11.89개와 10개인데요 큰 차이 없고요. 스틸과 블록 역시 8개와 2개에서 3개의 선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교상으로도 나와있고 순위상으로도 양팀의 점수차 그리고 기록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양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46-54 8점 차 이제 남은 10분의 상황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은영 감독이 3쿼터 막판에 한선영 선수에게 드라이브인 슛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흥분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내 돌아서면서 선수들에게 괜찮다라는 말로 독려를 했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김태우 감독도 순간순간 화면에 잡히는 모습이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든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점수차 끝까지 알 수 없는 점수차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과 선수들의 침착함이 돋보여야 하는 현재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3쿼터까지의 득점을 살펴보면 한림성심대학교가 13득점을 기록한 권민아 선수가 최고 득점이고요. 당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와 이명관 선수가 1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파울 트래블에 걸려있는 선수는 윤영주 선수와 강윤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의 볼로 4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구지수 이은지 손혜림 도현지가 들어와 있군요. 범민아 들어와 있고요. 용지수가 빠져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도현지 샷클락 8초 줄곧 찼습니다. 도현지 돌아서면서 쏴야죠. 그대로 어렵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당국대학교 한선영이 이명관에게 박세현 이민주 김민정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관 단독 돌파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정이 받았어요. 김민정이 점프슛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 김민정의 득점 스코어 56-46 10점 차. 구지수 손혜림 이은지 이명관의 수비 바운드 패스 권민아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갑니다. 권민아의 득점 48-56 15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권민아
이명관 돌아설 때 여기서 손 내리며 반칙이었군요. 손 내리며 홀딩 파울. 손 내림도 개인 파울 3개째. 한선영부터 시작됩니다. 이명관에게 이명관 왼쪽 한선영 왼쪽 외곽 박세원 이은지 달라붙습니다. 샤크락 3초 박세원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정이 TV를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풀백 플레이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자 손가락 3개를 펼치고 있는 이은지 권민아 이은지에게 구지수 손내림 커링 플레이 이은지 돌아설 때 이명관의 파울 자 이명관도 파울이 4개째네요 한국대학교로서는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관의 파울 4개째 선수를 동시에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도현지가 빠지고요 용지수가 들어왔고요 한국대학교는 강현수 선수가 들어오고 박세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세훈 선수가 나갔고요 강현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은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권민아 리바운드 그리고 2점 성공 권민아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권민아가 지금 최고 득점이에요 17득점 스코어는 6점 차 56-50 이명관 강현수의 스크린 바운드 패스 여기서 실책 어떤 선수가 잡을까요 점볼 용지수와 이명관의 볼 다툼 이명관의 패싱 실패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용지수 공격권은 단국대학교가 계속 가져갑니다 벌써 4번이나 나온 점볼 한선영 4쿼터도 7분 48초 남았습니다 수비가 타이트하죠 이명관이 나오면서 받아줬습니다 이명관 권민아의 수비 한선영 돌파 시도 이명관 열렸어요 석점폿 길었습니다 강현수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은지 좁힐 수 있는 찬스 이은지 구지수 이은지 샷클락 8초 이은지가 그대로 던져요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은지의 득점 53-56 이제 점수차는 석점차 이명관 김민정 권민아가 막죠 강현수 쪽으로 샤클락 어느덧 10초 여기서 구지수의 스틸 시도 그냥 살아있습니다 6초 강현수 베이스라인 근처 점프슛 들어갑니다 강현수의 득점 강현수는 오늘 경기 10득점째 스코어는 58-53 이은지 구지수에게 다시 한번 이은지 구지수가 던집니다 석점포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관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분 30초 남은 상황 이명관 본인이 직접 돌파 이후에 두 점까지 내가 이명관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득점째 양팀 토토로 최고의 득점 이은지 이은지 줄고 쳤죠 손내림 손내림 열렸어요 석점 그대로 던져봅니다 짧았습니다 공은 어느 쪽으로 단국대학교가 잡나요 자 볼 다툼 치열해요 자 어떤 선수의 파울을 불었던 상황 홀딩 파울이군요 자 단국대학교의 공격권 권민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권민아 개인 파울 2개째 7점 차 이명관부터 시작합니다 자 2학년 학생의 이명관 오른쪽 열렸습니다 김민정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구지수의 리바운드 바운드 패스로 이은지를 받고요
이은지 구지수 던지는 척 하면서 바운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만 턴오버.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강현수 한선영 윤영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그리고 점프슛 김민정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은지가 빼줍니다. 권민아 다시 한번 이은지. 이은지 본인이 직접 외곽으로 빼줍니다. 손혜림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관의 리바운드. 이명관 3명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그리고 강현수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손혜림의 수비 성공. 타임아웃 정은영 감독입니다. 자, 60대 53 7점 차 5분 남은 상황에서 정은영 감독이 조금 이른 시간에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분 1초 남았는데요. 자, 3쿼터가 시작할 때, 4쿼터가 시작할 때 점수 차가 8점 차였고 지금 7점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 팀이 밀고 밀리면서 한순간 한림성심대학교가 이은지 선수의 석점프로 3점 차이까지 쫓아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당국대학교가 한선영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를 다시 한번 벌리고 있습니다. 이명관 선수의 드라이브 돌파도 있었고요. 자, 이제 60대 53 7점 차입니다. 5분 1초 남은 상황인데요. 정은영 감독의 어떤 지도가 이제 선수들을 또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역전을 일으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반면에 김태우 감독은 특유의 수비 농구를 시도를 하면서 점수차를 막아보도록 하겠죠. 자, 당국대학교는 이가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타임아웃 이후에 선수 등록 경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울을 보시면 이명관 선수와 강현수 선수가 모두 파울 4개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윤영주 선수가 파울 4개입니다. 네, 파울 트러블 걸려있고요. 파울아웃 조심해야겠죠. 네, 정은영 감독이 조근조근 선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점 차를 뒤집기 위한 막판 5분 승부 그리고 7점 차를 지키기 위한 막판 5분. 양팀 감독의 머리도 점점 복잡해지는 시간. 양팀 선발 라인업 그리고 현재 등록 라인업에는 일단 변화가 없습니다. 손혜림, 용지수, 구지수, 권민아, 이은지가 그대로 나오고요. 당국대학교도 이명관, 강현수, 한선영, 이민주, 김민정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선영, 김민정에게 이민주 줄곧 쳤습니다. 샷클락 10초 권민아의 수비. 이민주, 김민정에게 연결. 김민정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민주의 리바운드 손혜림의 스틸 성공. 앞쪽으로 구지수에게 연결. 수비수 4명이 달라붙었고요. 돌아섭니다. 잡아냈어요.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맞았다는 판정.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던 정은영 감독. 이은지 이명관의 수비. 손혜림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손혜림 이은지가 나와서 또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윤영주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이민정이 품에 안았는데요. 이민정의 파울이군요. 김민정의 파울입니다. 김민정 개인 파울 두 개째.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 선수는 지금 벤치에 있고요. 당국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파울 두 개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은지 손혜림 샷클락 5초 한선영의 수비. 구지수 3초입니다. 던져야죠. 이은지가 그대로 던집니다. 길었어요. 이민주가 받았고요. 한선영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비에 성공했던 당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이민주에게 연결. 한선영 윤영주 앞에 있습니다. 한선영 빠르게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투샷 얻어내고 있습니다. 손혜림의 반칙. 자, 윤영주의 반칙이 지적이 되면서 윤영주가 파울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주의 파울 아웃. 그리고 쉬고 있던 김민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자유투 준비하는 한선영. 자, 1구 들어가면서 61대 53. 자, 2구 준비하는 한선영.
귀중한 자유 투 2구도 들어갑니다. 62대53 이제 점수차는 9점 차. 손혜림 바운드 패스로 이은지에게 오른쪽 구지수 교체 들어온 김민정 이은지 이은지가 단독 돌파 여의치 않았고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손혜림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현수의 리바운드 강현수가 이명관에게 연결 62대53 이제 9점 차 조금은 여유 있는 상황. 이명관이 공 끌고 있고요.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구지수의 반칙 구지수도 개인 파울 두 개째 마지막 남은 타임 아웃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후반전에는 타임아웃을 3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정은영 감독이 3분 7초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3대62 9점 차 뒤져있는 상황. 5분 1초 남았을 때 작전 타임을 요청하셨을 때는 7점 차였는데요. 지금 9점 차까지 점수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당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은 두 번의 작전 타임의 여유가 남아있고요. 한림성심대학교가 지금 윤영주 선수가 파울 아웃을 당했는데 팀 파울 트러블까지 걸려있어요. 파울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당국대학교에게 자유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 쉽사리 타이탄 수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점 슛을 연달아 던지고 있습니다만 리미 계속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 한림성심대학교는 빠른 플레이로 포스트 플레이나 외곽에서의 슈팅력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당국대학교의 이 한선영 선수를 막아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죠. 현재까지 양팀 통틀어 가장 다득점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당국대학교의 이명관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권민아 선수가 17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9점 차 앞서 있는 당국대학교는 빠르게 수비를 가져가면서 공격에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흐름이 되겠죠. 자 이민주, 김민정, 한선영, 강현수, 이명관 그대로 나오고요. 역시 김민정, 구지수, 손혜림, 이은지, 권민아가 나오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김민정이 이명관에게 강현수의 스크린 손혜림 달려붙습니다. 지역방어 이명관 3명 사이 그리고 골 밑에 강현수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강현수의 득점. 이제 스콘 11점 차 이은지 김민정 김민정 돌파할 때 8번 김민정의 반칙 게임 파울 3개째 이제 당국대학교도 팀 파울 3개 이은지 받았습니다. 김민정 본인이 직접 해결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반칙 자유투 2개 주어집니다. 김민정의 연속 파울 2개 이제 김민정도 파울 트러블 그리고 양팀 다 파울 트러블입니다. 이제 양팀이 어떤 반칙이 나와도 상대의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죠. 자 김태우 감독이 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통틀어서 남은 작전 타임은 단 하나가 되겠군요. 자 파울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부터 짚어보면요 김민정 3개, 용지수 3개, 손혜림 3개 그리고 윤영주가 파울아웃이 됐고요. 도현지가 하나, 구지수가 2개, 권민아가 하나, 이은지가 2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는 한선영이 3개, 김은비가 하나 그리고 8번의 김민정이 4개, 이민주가 3개, 이명관이 4개, 강현수가 4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전 선수 3명이 모두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당국대학교. 자 우선 이제 64대53이 됐습니다.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로서는 파울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공격으로 득점차를 좁혀가야 되고요. 당국대학교는 역시 파울을 줄여야겠지만 공격은 느리고 그리고 수비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당국대학교의 최고의 작전이 되겠죠. 2분 37초 11점 차면 이론적으로는 아직 역전이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4강 플레이오프 막차 네 번째 티켓을 향한 양팀의 혈전 흔히 단두대 매치라고 하는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민정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정 선수가 이상백 배도 다녀왔고 지난번 이제 광주대학교의 경기에서도 많이 띄워줬기 때문에 오늘은 1, 2, 3쿼터에 벤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엄연히 국가대표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4쿼터에 파울아웃 당한 윤영주 선수의 자리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자, 1쿼터 1군 자유투 1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에 선발로 나섰지만 2, 3쿼터에 휴식을 가졌던 김민정 자유투 2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코어 10점 차 64대 54. 이명관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이명관 손혜림의 수비. 한선영 파고들죠. 이명관 착각 10초 본인이 직접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 그리고 왼손으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김민정의 득점 66대 54. 굳이 아 김민정이었군요. 이번에 김민정이 응수합니다. 당국대학교에 김민정이 있다면 한림성심대학교도 김민정이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정의 득점 어느덧 14득점째 점수는 다시 10점. 이번엔 당국대학교의 김민정. 그러나 돌파할 때 손혜림의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손혜림도 파울이 네 개째. 한국대학교의 김민정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스코어 67대 56 11점 차. 자유투 2구 준비하는 김민정 2군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은재 리바운드 권미나 권미나 페인트 동작 이후에 그러나 여기서 수비 성공 이민주 한선영 이명관 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한번 한선영 한선영 드라이브인 이명관이 열어줬어요. 석점포 준비합니다. 이명관의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김민정이 이번에 오른쪽 손혜림이 열렸고요. 구지수 구지수가 그대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구지수의 석점포 67대 59 마지막 희망의 끈 8점 차 이명관 강현수가 받았고요. 강현수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이제 57초 남은 상황 드라이브인 이은지 단독 돌파 걸렸어요. 한선영과의 볼 다툼 점볼 치열해지는 경기 40분 내내 치열했던 경기 이제 47초 남았습니다. 점수차는 8점 차 손혜림부터 시작합니다. 손혜림 길게 빼줍니다. 이은지 이은지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권의 리바운드 한선영이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칙 권민아의 반칙 자유투 주어지겠네요. 권민아도 개인 파울이 3개째 자 한선영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영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68대 59 이제 40.6초 남은 상황 한선영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홀딩 파울 또다시 자유투 왜냐면 양 팀이 지금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파울 하나도 바로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민주 선수가 빠지고 박세원 선수가 들어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8대 59. 이은재 자유투 들어갑니다. 68대 60 8점 차. 속이 타들어가는 정은영 감독. 앞쪽으로 연결 이명관. 이명관이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빠르게 들고 올라옵니다. 김민정의 수비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그리고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은지. 이은지 앞쪽으로 김민정.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강현수가 앞쪽으로 김민정이 승리를 향해 두 점을 쏘아 올립니다. 김민정의 득점 70대 60 10점 차. 권민아. 커림플레이 이은지 골 밑에서 이명관 앞에 두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6초 남은 경기 상황. 김민정이 어렵게 블락샷까지. 이명관 이제 남은 시간 2점. 김민정이 마지막 던져봤습니다만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70대 60 10점 차로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승인팀 감독 김태우 감독과 오늘 경기 멋진 활약을 펼쳐준 이명관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타이트한 승부 끝에 펼친 혈전 속의 승장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지금 오늘 이 게임이 솔직히 한림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4강 가는 거에 큰 그 길목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겼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한번 또 한 게임만 더 이기면은 그래서 애들이 오늘 이 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밖에. 네. 이제 남은 경기가 세 경기입니다. 이제 강팀들과 순위표 상위 높이 있는 팀이 두 경기고요. 네. 극동대학교의 마지막 경기인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세 게임 다 만만한 건 아니니까 지금 뭐 우리가 신장이 작고 저희 애들이 다 저학년이라 그 위기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방법은 오늘 같이 막 붙이는 성박 저기 그 예, 방법이 그거 하나라. 그거 갖고 요즘 계속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네. 모르죠. 또 그 월요일 날 용인대인데 그게 얼마큼 먹힐지. 네. 그러면 오늘 경기 정말 치열했어요. 3쿼터, 4쿼터까지. 어떤 부분이 단국대학교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신 승리 요인. 뭐 그냥 애들이 끝까지 해준 거.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 애들한테도 몸이 안 좋으니까 끝까지 움직이면 이긴다.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자. 그게 아마 애들한테 적응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지금 오늘 이 게임으로 인해서 세 게임을 갖다 마무리 잘하게 되면 충분히 4강 가지 않을까. 하여튼 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이명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너무 못해서 자유투를 너무 많이 못 넣어가지고 팀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 팀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끝까지 해줘가지고 네, 이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이상백배 또 대표팀 경기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감독님 인터뷰랑 다른 선수들 만나봤을 때 배운 것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배운 게 많았을까요? 일단
일본 애들은 체력이 되게 좋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수비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뚫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더 이렇게 좀 많이 늘고 느낀 점도 되게 많아가지고 개인 운동도 약간 더 열심히 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경기로 들어가 볼게요. 4강 플레이오프 단두대 매치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겼어요. 이제 4승째를 거두면서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남은 경기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각오 한마디 전해주시죠. 저희가 저학년 2주인 만큼 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파릇파릇? 네, 네, 파릇파릇하고 이제 약간 좀 강한 컬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에 본인을 가장 잘 도와준 팀원 선수를 한 명을 뽑아줄까요? 딱 한 명이요? 몇 명 있나요? 저희 다. 아, 역시 팀을 위해서. 네, 너무 잘 뛰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막 이렇게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잘 따라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하트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명건 선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트. 네, 선수들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기대해보겠고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발랄한 모습 보여준 단국대학교의 이명관 선수 만나봤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단두대 매치 4강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향한 혈전, 결국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이제 3경기씩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끝까지 순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